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선도함을 건조 중인 가운데 최근 입원함을 추가 수주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9일 현대중공업은 전날 방위사업청과 총 6,363억 원 규모의 광개토 입원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이지스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세척 중 두 번째로 앞서 2019년 10월 수주한 선도함과 동일한 선형입니다. 선박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해 오는 2026년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 함정은 국내 구축함 중 최대 크기인 길이 170m, 무게 8,100톤 규모로 최대 30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으며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비교해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됐으며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이 3배가량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갖춘 구축함으로써 기술력의 총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군 기동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전쟁 억제와 해양 주도권 행사를 위해 한층 신장된 대응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이지스함의 설계와 건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내 유일 업체로서의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세 번째 이지스함인 서해 류정용함의 기본 설계와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19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이지스함 1번함을 수주한 바 있어 현대중공업은 국내 이지스함 5척 가운데 4척을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지스함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으로 이지스란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사용하던 방패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지스함 한 척으로 여러 척의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어 신의 방패 또는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